박경은 안 맞춘 종류의 문제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엄청 쉬워 보이는데? 뭐라? 뭐야? 아, 해보지 않았는데. 대박이네. 보기에 보기에. 올바른 등식이 쓰여 있는 두 개의 OHP 필름을 겹쳤더니 또 다른 등식이 성립을 했다. 등식 A와 B는 무엇일까? 등식 내 수는 모두 두 자릿수다. 우리 이거 되게 우리의 옛날 클래식 문제들이랑 비슷하다. 옛날 영수증 문제 같은. 아, 영수증 문제 제일 싫었어. 박경이 맞히지 않았나 그때? 박경은 네. 안 맞춘 종류의 문제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엄청 쉬워 보이는데? 뭐라? 뭐야? 아, 해보지 않았는데. 대박이네. 보기에 보기에. 그러니까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는 9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96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아니지. 겹쳤을 때 96이 된 거지. 아니, 96 두 개 있어도 96이잖아. 아, 96 두 개를 겹쳐도 네. 96이라고? 네. 그러면 저기 빈 자리에 그냥 96 되게 다 체험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등식 A, B 앞에 게 겹치잖아요. 아. 정답? 아. 어? 오. 아. 아. 박경 좋은데 오늘? 아, 다 했는데 거의. 아, 좀 아쉬운데. 아. 아쉽다. 이거 맞추고 싶은데 그지? 박경? 도전? 나도 정답인데. 정답 내기 대결. 아, 같아. 아깝다. 아. 아, 나 진짜인데. 박경 틀려라. 확신이 없는데. 왜 확신이 없어? 그럼 나 계속 해야지. 나 이게 만약에 합친 거예요. 합친 게. 너무 하고 싶어. 너무 오랜만에 풀었어. 그러니까 아, 나도 요새 못 풀어가지고. 나도. 그냥 계속하세요. 저는 밑에 거부터 했는데 5 더하기 45가 답이 1의 자리가 겹쳤을 때 6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여야 되잖아요. 5 아니면 6이죠. 5 아니면 6이죠. 그래서 0을 넣을까 1을 넣을까 했어요. 근데 여기에 0을 넣으면 겹치면 또 0이 되니까 6을 겹치려면 그래도 가능성이 되긴 하지만 전 1을 넣었어요. 그렇죠. 네. 1을 넣었어요. 작게 넣는 게 좋아요, 작게. 그리고 여기도 1을 넣었어요. 굿. 그러면 11 더하기 45 몇이죠? 56. 56이죠. 56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96에 56. 그러니까 여기는 6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하.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던 결과가 이게 플러스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아, 맞아. 맞아. 마이너스지 않을까. 플러스면은 넘쳐.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겹치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위에는 어차피. 그래서 여긴 플러스로 하고. 여기에 신의 한 수다. 이건 마이너스로 해서. 저기 지석기 지금 룰을 이해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고 마이너스가 생각은 한데 손에도 올라. 마이너스 아니면 답이 아니야. 여기 10을 11을 넣어서. 좀 마이너스가 아닌 답을 갖고 있는데. 30 6이 됐고요. 그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47을 그대로 쓰고 40 내가 틀렸나? 어. 9를 쓰면 9? 두 개 더하면 96이 되죠, 일단. 그리고 11과 47을 겹치면 47이 되죠. 아하. 45와 11을 겹쳤을 때 49가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56과 36 겹쳤을 때는 96이 돼요. 오, 정답 맞네. 그래서 정답은 A는 47 빼기 11은 36, B는 11 더하기 45는 56. 맞죠? 좋은데? 저기 저 다른 답이 있어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해봐요. 난 100% 틀렸다고 봐. 왜? 안 맞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저거를 마이너스로 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그래요? 아니,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No, no. 난 단호해. 이렇게 되지 않아요? 47. 그럼 뭐 C랑 B를 합치는 거야? 응. 9가 48이 되잖아. 48에다 45 하면 겹치면 9가 안 돼. 네. 내가 얘기했잖아. 안 된다고. D? 수고는 많이 했다. 수고하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빼기 할 줄은 몰랐어. 자, 지워주시죠. 괜찮아. 아, 8이 되는 거나. 괜찮아. 우리가 오늘 못 풀고 있긴 한데. 제 속도가 너무 엄청난가요? 아니요. 딱 맞아요. 엄청 나네요.
마이너스로 본 게 충격인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빠르긴 빨라 진짜. 자, 다음 문제 갑니다.